핏줄 같은 게 좀 자르고 있는 게 보이고. 네. 그래갖고 이거 하시기 전에 그냥 냉장고에 있는 일반 계란 갖고 한번 보세요. 어떤 식인지. 네. 투명할 거예요, 안에가. 예. 근데 이거는 만약에 유정란이면 이 안에서 뭔가 구덩이 같은 게 보여요. 예. 근데 만약에 9일 정도에 해봤는데 냉장고에 왔던 계란이랑 똑같아. 투명해. 그러면 그건 깨주세요. 그건 무정란이야. 그건 버리셔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정란은 이제 9일 차에 1차 분간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28일차, 9일차 때 연락드리고 28일차 때 카톡으로 내 전란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속도를 바꾸면 돼요. 그 속도를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다 이 나무에 씌우시고 키친타월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걸어주시죠. 아, 그러면 그러면 속도가 그냥 올라가요. 네, 그래갖고 99%까지 올라가요. 따르셔가지고